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SHEIN SS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SHEIN과 협업한 영상이고 할인 코드도 입력하면 15% 할인되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녹색 크롭티와 빈티지한 데님 팬츠의 조합이에요. 녹색은 진한 녹색이 아니라 어두운 녹색이라서 평소에 이런 컬러 잘 안 입어보셨더라도 거부감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팬츠는 워싱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무드가 물씬 나는데요. 워싱이 앞뒤로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어디든지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이더라고요. 또 팬츠 자체도 컬러가 어두워서 빛바랜 Y2K 같은 느낌을 내기도 좋아요. 레드 컬러의 펑키한 크롭티와 화려한 팬츠로 스타일링한 룩을 소개할게요. 상의는 강렬한 빨간색과 펑키한 그래픽이 돋보여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팬츠는 조금 도전이었는데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옷 피스가 많지 않고 크롭티 팬츠가 전부다 보니까 팬츠가 화려해도 오히려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이 하늘색 저지는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너무 밝은 컬러가 아니라서 부담이 없고 단독으로 입어도 포인트가 되기에 딱 좋은 디자인이었어요. 아우터가 컬러가 들어가서 이너는 블랙 앤 화이트로 입어봤는데 이 스커트 너무 귀엽고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인데 168 기준으로는 너무 짧아요. 진짜 짧은 게 아쉬워요. 상의는 펑키한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상의는 스트라이프 나시랑 가디건이 한 세트인 제품이에요. 여름에 포인트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레드 컬러도 짙붉은 레드라서 블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다른 옷과 코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스커트는 허리 때문에 스몰 샀는데 스트링이 있어서 이 스커트 키 크신 분들은 M 사시기를 권장드려요. 진짜 너무 짧다. 약간 웨스턴 룩이 떠오르는 이번 착장은 황색, 흑색 같은 컬러가 포인트예요. 티셔츠에는 나비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Y2K 느낌도 나고 목 쪽이 해져 있어서 그런지한 느낌도 많이 나요. 스커트는 디자인이나 컬러가 너무 예쁜데 얘도 짧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길기는 하지만 얘는 스트링이 없어서 허리 조절이 안 되는 게 아쉬워요. 키가 168 이하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다음은 귀여운 체리 패턴이 들어간 상의예요. 소재가 살짝 주름져 있고 두껍지 않아서 봄여름에 입기에도 좋고 화사하고 귀여운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아요. 넥도 V넥으로 파여 있어서 답답하지 않아서 올해 종종 입을 것 같아요. 시크한 검색 후드와 귀여운 플리츠 스커트예요. 스커트 끝단에 레이스가 달려있어서 귀여운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후드티는 M 사이즈로 살짝 오버핏인데 저는 좀 더 넉넉한 오버핏을 좋아해서 L고를 걸 그랬어요. 그래도 주머니나 봉제선 쪽에 흰색 실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단조롭지 않은 후드티예요. 후대도 두껍지 않아서 좋아요. 이 팬츠 생각보다 통풍도 잘 되고 스티치 포인트가 캐주얼하고 예쁜 팬츠예요. 길이도 168 기준으로 살짝 루즈하게 적당하고 바지 통도 좁지 않아서 요즘 유행하는 바지 핏과 잘 어울려요. 전체적으로 착용감도 편하고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는 상하이인 것 같아요. 요 스타일은 옷에 포인트가 많아서 꾸안꾸 스타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SHEIN과 함께한 봄여름 코디 룩북 어떠셨나요? 할인 코드 사용하셔서 다가오는 봄 다양한 옷들로 맞이해보세요. 그럼 안녕, 뾰뾰.